제9호 태풍 마이삭은 당초 예상대로 오늘 새벽 2시 20분 부산에 상륙하면서 강한 중형급 태풍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시속 130km에 가까운 강풍을 몰고 와 대규모 정전 등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부산에서는 역대 7번째 강풍이었습니다. 현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마이삭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제주를 거쳐 북상하던 태풍은 빠르게 부산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다 당초 예상 경로대로 부산에 상륙했고 오늘 아침 강원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의 강한 중형급 태풍에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경찰과 소방본부에 1,053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사하구에선 깨진 유리창에 다친 한 명이 숨졌고 40대 여성이 동천에 빠졌다 구조되는 등 모두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은 초속 35.7m, 시속 128km로 기상관측 통계가 의미 있는 1973년 이후 역대 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록만 보면 이번 마이삭 강풍이 가장 센 바람이었고 20년 기준에선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2003년 초속 42.7m의 바람이 불었던 매미는 부산에 22명의 사상자를 내고 6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당초 전망대로 마이삭은 태풍 매미와 그 위력과 경로가 비슷했고 매미와 경로가 비슷했던 2016년 태풍 차바와도 유사했습니다. 또 부산은 이번 태풍의 위력이 더 센 위험 반경 오른쪽에 속해 있어 강풍 피해가 더 컸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거세게 핥히고 간 부산. 날이 밝으면서 그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 작업을 하던 중 유리가 갑자기 깨지면서 60대 여성이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4년 전 높은 파도에 큰 피해를 입었던 해운대 마린시티는 돌풍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보도에 송광모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본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새벽 2시 무렵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입니다. 시속 140km가 넘는 강한 바람과 빗줄기가 뒤섞여 한치 앞도 보기 힘듭니다. 인도에 심어둔 나무들은 강풍에 90도로 꺾여 차도를 가로막습니다. 간판들은 형체를 알 수 없이 구겨졌고 신호등도 인도에 고꾸라졌습니다. 나뭇가지와 철제 구조물로 뒤덮인 도로는 그야말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태풍에 빌딩풍까지 겹치면서 이곳 마린시티는 보시는 것처럼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던 중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면서 양손을 다쳤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새벽 1시쯤 신고리 1호기가 갑자기 정지한 데 이어 새벽 3시까지 신고리 2호기와 고리 3, 4호기가 잇따라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전력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원자로 정지로 인해 외부의 방사선 영향은 없고 정지된 원자로는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가 뜨면 자동 정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좀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가 되는 건데 좀 동이 트면 네. 주민들에게도 이제 문자 메시지로 알릴 예정이고요. 부산시는 산사태 취약 지역 9개 구군에 주민 23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광안대교와 을숙도 대교 등 시내 도로 25곳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강타하면서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곳곳이 암흑천지로 변했는데 부산 전역에서 최소 수만 가구에 걸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안가 도로입니다. 건물에 빛 하나 보이지 않고 주변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강타하면서 광안리 일대가 정전된 겁니다. 현재 부산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순간 몰아친 강한 바람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끊어졌고 정전 피해가 쏟아졌습니다. 소방 당국과 한전 등에 공식 신고된 사례만 4천여 건. 하지만 새벽 시간 잠을 자느라 정전 사태를 몰랐던 시민들이 많았던 데다
한전 등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시 반인가 갑자기 정지되더니 한전에도 고장 신고도 연결도 안 되고 그 지금 촛불 켜놓고 있거든요. 정전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만 가구에 걸쳐 무더기 정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한전 측이 오늘 새벽 긴급 정비에 나섰지만 거센 바람에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 부산시 등 관계 당국은 조만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마이삭의 위력은 예상대로 강력했습니다. 역대급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부산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피해 제보 영상을 김윤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해운대구 마린시티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람들이 전봇대를 붙잡고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놓치면 날아갈 듯 서로서로를 필사적으로 껴안고 있습니다. 전기줄과 신호등이 심하게 흔들리며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길을 건너려는 사람도 강풍에 몸이 밀려 걷는 게 힘겨워 보입니다. 부산 진구의 번화가 거리는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여기저기서 날아온 쓰레기들이 도로 위에 뒤엉켜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옹벽 벽면 일부가 부서지고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아가 차량 지붕을 덮쳤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에선 건물 외벽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강풍에 떨어져 나간 파편들로 도로는 이미 엉망이 됐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인근 상가입니다. 곳곳에 불 켜진 상가들이 갑자기 암흑 천지로 변합니다. 아파트와 주택가 곳곳에서 정전이 속출하면서 수만 건의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 피해는 주택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큰 창문이 당장이라도 깨질 듯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창문에 테이프를 고정했지만 강풍에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핥히는 동안 주민들은 불안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새벽 거제도 남단을 지나 2시 20분경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는데요. 지금은 강릉 남동쪽 약 118km 육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계속해서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5에서 30mm 정도가 더 내리다 그치겠고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낮부터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태풍 비바람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39.2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며 가로수가 뽑히고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북구와 금정구에는 하루 만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제주 산간에는 무려 1000mm 이상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10호 태풍 하이선도 문제입니다. 한반도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금으로선 다음 주 월요일쯤 하이선도 경남 남해안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태풍의 이동 경로가 많이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나오는 태풍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파도와 바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반짝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고요. 태풍 하이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지나가면서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됐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 상황은 어떤지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예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여전히 주의하실 구간 많습니다. 감속운전으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장산로입니다. 장산 1터널 쪽에 철제 구조물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현재 장산로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 중에 있습니다. 출근길 주요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많이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회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광안대교 상황입니다. 광안대교 상부 하부 도로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약 1시간 전에 통제 해제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겠고요. 다만 해운대 신시가지 방향으로는 대형 표지판 철거로 차량 통제 중에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혈대로입니다. 센텀시티에서 안락 트란츠 삼거리 방향으로 부분 서행으로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신호기가 파손되면서 경찰이 수신호 중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 곳곳에 신호기 파손이 많은 상황인데요.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끝으로 강변대로 상황입니다. 상습 통제 구간인 덕천배수장에서 화명생태공원 여전히 통제 중에 있고요. 구포역에서 화명동 구간 양방향으로 소통에 무리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예지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부산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 8천여만 원으로 부산의 2억 9천여만 원에 비해 3배가량 높다는 겁니다. 서울과 지역의 집값 양극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층 심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부산 내에서도 동서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오면 종합면입니다. 정부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주거지 면적을 대폭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상구 삼락동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산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은 삼락동 삼락중과 부산 솔빛학교 부지가 지정 대상인데요.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와 탄성소재연구개발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업체들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 일면 머릿기사로 실렸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 노동자들은 생활 터전도 함께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입국 시 자가격리할 곳도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들어설 최적의 시설물을 찾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는 기사입니다. 랜드마크 부지는 그동안 복합 리조트와 야구장 건립 등이 추진됐지만 수년째 표류 중인데요. 축구장 16배 규모로 북항 1단계 사업지 가운데 유일하게 고도 제한이 없어서 부지 자체 가치만 수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일기였습니다. 부산에서는 80대 여성이 사망한 뒤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총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매일 추가되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사망 후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당뇨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여성이 심장 질환으로 급사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다른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던 딸도 추가로 확진돼 가족 간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306번 환자는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하시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이 따님이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부산의 추가 확진자는 4명. 이 가운데 1명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관련된 N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의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추가 확진자 1명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를 찾은 사례로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연산동 오피스텔과 광화문 집회처럼 정확한 참가자 규모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단 받은 분 중에 지금 연락 두절 등으로 해서 아직 검사가 진행하지 않는 분이 한 60여 분 됩니다.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309명, 사망자는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75명 가운데 위중 환자가 9명으로 3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부서별로 분산된 감염병 관리 업무를 통합해 시민 방역 추진단을 출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 속에 기업들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굴착기 부품 생산 기업. 기능공 두세 명이 하던 부품 생산과 이동을 로봇팔이 알아서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한국 기계산업을 이끌었던 창원 국가산단은 노후화된 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5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공장 설비를 구축한 뒤 한눈에 모든 공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 위기 속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다른 기업과 달리 평년 수준을 유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김해의 한 업체는 최근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직원 200여 명 가운데 30%인 60여 명이 연구개발 인력일 정도로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자동차 부품이 아닌 반도체나 IT 부품 생산 공작기계를 개발해 납품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스크 생산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는 등 공격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처로 올해 국내 매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끊임없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장비 개발 및 기술 개발하는 것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이란 변수 속에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 하지만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떼어먹고 10년 가까이 도망다닌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낙찰계 계주였던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11년 11월까지 26명을 상대로 3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함께 9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해운대 일대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던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운대구청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달 14일과 28일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 개조와 번호판 미부착 등 모두 29건의 불법 폭주 차량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과 경찰은 폭주 행위 근절을 위해 추가 단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스를 상대로 오늘과 내일 사직에서 2연전을 갖습니다. 롯데와 기아는 오늘 노경은과 간용을 선발 투수로 각각 내세워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즌 7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는 6위 기아를 반경기 차 뒤쫓고 있어 이번 2연전을 모두 잡고 5강 진입에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오는 5일 FC 서울과 원정 맞대결을 펼칩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에 빠진 부산 아이파크는 경기당 1.05점에 그치고 있는 득점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중위권 도약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해운대 LCT의 핵심 시설인 관광시설 개장이 또 연기돼 부산도시공사가 이행 보증금 140억 원 몰수에 착수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 LCT 민간 사업자인 LCT PFV 사계철 관광 콘테스트 시설과 관련한 협약 불이행을 통보하고 이행 보증금 140억 원을 몰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